선생님 기우예요? 오 기우구나. 네. 자 이제 선생님 이제 들어갑니다. 또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우다라는 거야. 기우. 선생님 무슨 계절에 태어났죠? 봄에 태어났다 그죠? 기우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겨. 농장주 대부분 농장주인데 특별한 케이스에 광산의 명이 나타난다는 거야. 강산주. 농장주는 갑을목을 키워야 되는 거고 광산주는 경금 신금을 키우는 기업 그죠? 어. 근데 지금 가을에 안 태어나면 강산주가 안 되는 기업 무조건 신유 수를에 태어난 사람만 광산주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또 옆에 나무가 많으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대부분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농장주가 더 많구나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장생이죠. 장생. 얘가 기가 유를 보면 장생이요. 맞잖아. 양자리요. 양자리 장생이. 근데 희한하게 뭔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 별자리 차트 있잖아요. 그거 좀 비슷하게 흘러가 이게 희한하게. 양자리라서 장생지가 있고 사자자리니까 제왕지가 있고 막 이상하게 흘러간다. 재밌게 그죠? 어. 공부하면 신기한 거야 이게. 그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도 저 많이 해봤거든요. 별로 연관이 없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 그죠? 어, 아마 공부해 보신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놀라실 부분도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죠? 어. 자 기유가 장생지라는 말은 내가 장생지잖아. 굉장히 활동적이야 선생님이 그죠? 어, 노력하고 어. 옛날에 또 남대문에서 돈셀러고 옷장사 하면서 그죠? 어. 남자를 고르셨어. 나하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그죠? 아니야? 그랬잖아 저번에. 아니죠. 그러면 남편이 선생님 골랐다고? 네. 그거 다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네. 이야기 이상하게 전달됐나 보다 그죠? 선생님이 고른 게 아니고? 네. 어 선생님이 찍은 거 아니고? 네. 아. 누구예요? 예? 아, 저번에 김부길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 아무튼 장생지야. 에너지가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장성살이야. 장성도화. 근데 농장주 사주잖아요. 농장주 사주에, 그죠? 어, 봄철에 태어났잖아. 자, 여기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기다 바로 적어볼까? 어. 자, 기운데, 어, 봄철에 태어났다. 선생님이 돼지띠죠? 그죠? 네. 어. 자, 요런 사주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어. 근데 봄철에 태어났는데, 봄철은 춥다, 안 춥다? 춥다라는 거야, 춥다. 그죠? 어, 춥다라는 거야. 자, 추운데, 금이 내 밑에 있잖아. 이거는 밭에 있잖아. 얇은 밭에. 기토는 얕은 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무토는 그냥 산으로 보시면 돼. 내가 농사 짓는 이 밭에. 그죠? 어, 뭐가 있다? 돌멩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자갈밭이라는 거야, 자갈밭. 그죠? 어, 그게 자갈밭에 있으니까, 그죠? 어, 농사 짓는 땅이다, 아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다는 말이요. 농사 짓기가. 그죠? 어. 일반적으로 살아가기는 힘든 사주가 된다는 말이요. 그럼 남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 말은. 근데 얘 안에 지장간에 뭐가 있다? 어. 신금이 있잖아, 신금. 그죠? 어. 이게 바로 이제, 어, 신금이, 지장간에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뭔가 하면 또 식신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식신이 있고, 선생님도 식신이 있잖아. 식신이 있으면, 일제 식신이 있으면,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놓잖아요. 아기를 놓으면 그때부터 배우자하고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어떤 우리가 기운 자체가 있는데 기운 자체가 아기가 태어나면 물질로 바뀌는 거잖아요. 기운 자체가 그 기운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형상이 만들어지면 얘가 식신이 발동을 해. 식신이 발동을 하면 식신은 뭐를 극하는가 하면 배우자 성인 정관과 편관을 극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이가 자동으로 나빠지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여기는. 그죠? 어,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결혼을 하면, 아니,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애기가 들어쓴다는 말이야, 이것도. 이것도 하늘의 운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에, 만약 이런 일주가 있거나 하면, 사전부터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뭐, 낙태 수술 뭐 그런 거 개정한다고 하대요, 법적으로. 그죠? 아무튼,
요 옛날에는 낙태하기도 힘들고 막 했으니까 안 좋았다고. 일단 임신하면 결혼하려고 막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자식 놓고 부부관계 안 좋아진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 얘가 기운이 발동을 하는 거야. 남자가 딴 데로 눈을 돌리게 된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니까 그죠? 해묘미잖아요. 해묘미. 해묘는 묘가 장성이거든요. 묘유충이 장성살충이 재살이거든, 재살. 여기가 재살이 되는 거야, 재살. 내가 어디 앉아 있는가 하면 재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재살. 그럼 재살이 뭔가 하면 사자자리의 반대야. 재살이 물병자리고 얘 반대가 뭐야? 사자자리요. 장성살 반대가 재살이요. 아까 장성살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 잘해요. 근데 재살 있는 사람 분들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게 좀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 어떤 공간에서. 그래서 왜 재살인가 하면 사회성을, 사회성과 반대되는 세력들은 사자자리가 싫어하거든. 그래서 전부 다 형벌을 주는 거야, 사자자리가. 잡아두고. 그죠? 사회 조직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거야.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근데 이 재살은, 재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자자리들이 싫어한다고. 사자자리들은 전부 다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가둔다는 말이야. 그래서 재살이 뭔가 하면, 쑥살이라고도 이야기해. 쑥살. 뭘, 무슨 살? 수. 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쑥살. 잡혀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사주에 재살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경찰서에 가는 경우나 감금 구금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 갔다 온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아무튼 그렇게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가는 경우가 있다. 있지. 봐봐 있잖아. 그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죠? 자. 요게 이제 재살이요. 재살. 재살은 뭐야? 쑥살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재살이, 장성살인데, 장성살이 재살이고, 재살이 이제 용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이제 공망이, 공망을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얘는 46번이거든. 인묘공망이잖아. 그죠? 똑같은 겨. 선생님도 인묘방향에 문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인묘에 관계된 공망이니까, 성실하고 착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 자체도 선생님 여기 보시면 유가 있잖아요. 유. 유가 뭔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빠졌네. 유가. 자, 유가 선생님 그거야. 그거 뭐가 뭐 철세계금이야. 철세계금. 철. 세. 철세계금이 세 개가 있는데 묘. 유. 술을 철세계금이라고 해. 얘는 천문도 되고, 천문. 그 묘유술이 왜 철세계금인데, 이 철세계금이 뭔데요 하면, 우리가 선생님 눈에, 사실 우리가 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다 마음속에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쇠사슬을, 무거운 쇠사슬을, 쇠줄을 끊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철세계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다는 거야. 그 직업이 뭐야? 활인업을 해라는 거야. 요 상담업. 그래서 자 철세계금 내 밑에 뭐를 깔고 있다? 철세계금을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들을 상담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선생님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건 돈 버는 사주가 아니야. 농사 짓는 사주가 아니야. 농사를 지어서 돈 버는 사주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주가 있어. 그죠? 얘는 얘를 활용을 해야 되는 사주요. 얘를. 그리고 얘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된다는 거는 묘하고 인묘공망이지 않습니까? 인묘공망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정관평관이야. 선생님도 간판을 갈고 한다는 말이야. 간판 하나 계속 자격증 따고 자꾸 학교도 다니잖아. 그죠? 학교 갈 필요도 없네. 학교 가고. 나중에 대학원도 가려고 하죠. 선생님도. 그죠? 자꾸 이제 하려고 한다. 해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긴다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고 한다는 말이야. 그죠? 갈고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죠? 내가 자꾸 이제 관은 남편이거든. 남편에 대해서 집착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밭인데 자갈밭이다. 물을 주면 물이 빠진다. 농사가 된다 안 된다? 농사가 안 된다. 그죠? 농장주 사주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 지층이 얇다. 왜? 기토기 때문에. 기토 무토일간은 얼굴 간판이 두꺼워요. 산이기 때문에. 근데 기토일간은 얇아요. 이 층이. 그래서 기분 좋고 나쁜 게 오글에 나타난다. 겁나게 잘 나타나. 그리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마음이 이게 땅이 열본 것처럼 마음도 여려가지고 나쁜 짓을 못해. 그리고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너무 오래가 이게. 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주 양심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야. 기토가. 그죠? 그 때로는 방황하다가 나쁜 짓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후회하면서 그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이 누구다? 기토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너무 쓸데없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말. 그죠? 자, 지하는 강맥이 뻗어 있어 전답은 아니다. 자, 유는 기억력이 좋아 국사 세계사 선생이 알맞다. 일치장성이다. 고집도 세고 선생님 고집 세거든 목소리 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다. 맞습니까? 다 약하지 선생님은. 그죠? 네. 사람 자체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데 돈복이 없다는 거야. 농사들을 못 지으니까. 그래서 식신상관을 좀 살리는 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식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식이 또 병이 되는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남편을 치니까. 우리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제일 좋아야 되거든. 믿을 사람이 왜밖에 없는 거야. 짝꿍. 자식한테는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게 사실. 나중에 뭐 버릴 수도 있잖아. 그죠? 자식이 내 죽을 때까지 똥 오줌 다 치워주고 해준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아마 거의 없을게요. 내가 치운다고 생각해봐 하겠냐고. 자, 뭐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뭐 그러잖아. 그죠? 아무튼 이게 그 식상이 발달돼서 식상이 일지에 깔고 있으면 그런 상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상이 깔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V라인이라고 해요. V라인. 이렇게 이제 식신, 상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구류스럽, 말로 하는 서비스업 쪽으로 이제 하는 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식상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전문직을 찾아야 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재주. 이게 자기 재주가 뭔가 하면 식상이거든. 식신, 상관이 자기 재주야.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금이 자기 재주고, 선생님도 금이 재주야. 내가 재주를 딱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하면 괜찮은데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기토는 금의 기운이 강한 계절에 6월에 태어났다면 가정을 하는 거야. 6월에 태어났다면 자 금기를 적당하게 이제 조절하는 화를 선용하고 화를 보조하는 목을 차용하는 것이 좋다. 자 천간에 임수 계수가 나오면 목이 설계하는 용도로 쓰인다. 자, 진토는 포인트. 진토는 원국에 술, 미, 토가 있으면 찰진 땅이 되어 땅으로 만들어서 좋고, 그, 오가 있으면 화기를 설하여 나쁘다. 진토는 화기를 설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절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좀 혼돈스러울 수 있겠다. 그죠? 일단, 이렇게 일주론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